엄마한테 아빠가 우시는 걸 본 적 있냐고 묻는 아리. 슬픈 드라마를 보고 모두 울 때도 혼자 멀쩡하셨다면서 말이죠. 옛날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하는 엄마. 하지만 딱 한 번 아빠가 우시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14년 전 동동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를 회상하죠. 아리랑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고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는 그때 마침 들어온 아빠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왠지 아빠는 무덤덤합니다. 다음날 새벽,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아빠. 하지만 표정과 다르게 마음이 복잡한지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실수를 하죠. 3일이면 온다던 사람이 엿새가 지나도록 오지 않고 이래 만에 들어온 아빠는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고 힘드실 것 같다고 합니다. 아빠가 정말 힘드셨겠다면서 우실만 하다고 말하는 아리. 하지만 그때 아빠는 우시지 않고 엄마만 울었다고 대답해주죠. 몇 주 뒤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는데요. 이번엔 같이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엄마에게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가 신청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덜덜 떨리는 아빠의 손. 다음날 아침 긴장됐는지 똑같은 실수를 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는 아빠. 며칠 뒤 전화로 어머니가 많이 괜찮아지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리 엄마도 다행이라고 하며 얼굴이 좀 밝아지죠. 아빠는 기진맥진해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할머니가 지금 막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죠. 아빠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소식을 전하고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에게 다가오는 아리. 할머니의 얼굴을 그렸다면서 그림을 전해주고 아빠는 쓸쓸한 표정으로 정말 잘 그렸다며 칭찬해줍니다. 다음날 아빠는 출근을 하고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고향에 바로 가지 않았냐는 아리의 질문에 비행기 값도 비쌌고 돈도 벌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하죠. 그 후 시간이 흘러 동동이도 태어났고 엄마도 몸을 추스러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골에 내려가는 아리네 가족. 아빠를 찾아 돌아다니던 엄마는 한 방에서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울고 있는 아빠. 어머니의 영정사진 아래에는 아리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문 밖에서 우는 엄마. 무뚝뚝해 보일 때도 많지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에 마음을 굳게 먹으며 애써 눈물을 참는 그런 게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